언니,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디 세워놓고 그냥 가서 언니 잠깐 커피라도 마시고. 안녕 징징이들, 잘 지냈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착용했던 그리고 여름에 필수템인 선글라스를 소개를 해볼까 해. 일단 여기 보면 내가 하나씩 소개를 해줄게. 이거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어디에 쓰든 잘 어울리는 그런 기본템 중에 기본템. 내가 공항에서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 이 핑크핑크한 거는 요즘 내가 꽂혀있는 것 같아. 이 핑크 색깔, 내가 요즘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핑크 색깔 선글라스가 많이 보일 거야. 이거 말고도 핑크색이 한 3, 4개 더 있는 것 같아. 반대로 파랑 색깔 좀 독특하지? 똥파리 같이 생겼지. 근데 쓰면 되게 시원해 보여. 그래서 여행 갔을 때 그때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선물을 받았는데 어때? 많이 쓰기 좀 꺼려지지? 좀 어려운 스타일이긴 한데 이것도 여행 가서 쓰면 너무 예쁘더라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는 알이 커서 민낯일 때, 화장을 안 했을 때 착 쓰면 얼굴 다 가릴 수 있어요. 화장 안 해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 받은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좋아했어. 예쁜 것 같아. 어때? 난 이렇게 태가 좀 얇은 걸 좋아해. 보면 태가 진짜 얇아. 난 요즘 이런 스타일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써볼 건데 뭐가 안 어울릴까? 일단 기본을 써볼까? 근데 이건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뒤뚱뒤뚱 거려. 뭐야? 안경집 가서 맞춰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은 근데 되게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어때? 얼굴 너무 작아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선글라스가 있어. 나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되게 갸름해 보이는데 옆에서 봤을 땐 내가 턱이 각이 있어. 각진 얼굴형이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얼굴이 좀 각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동그란 선글라스를 쓰면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준대. 근데 나는 두 가지 느낌이 다 있어서 동그란 것도 써보고 각진 것도 좋아해. 그래서 좀 본인한테 맞는 선글라스를 찾아 쓰면 얼굴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어. 각진 얼굴형이다 했을 때는 이런 동그란 안경을 쓰는 거야. 써볼게. 어때? 이거는 여행 가서 쓰면 시원해 보이지. 어때? 이거 난 이런 되게 고양이처럼 생기지 않았어? 특이하지? 디자인이 독특해서 난 너무 많아. 되게 가벼워 이거 진짜. 어때? 어때? 응? 이거는 금색이야. 금색 있어 보여? 어때? 이것도 약간 고양이야. 이렇게 끝에가 올라간 거는 되게 세는데 뭐. 이것도 근데 바꿔. 이쁘지? 쓰면 은근히 이쁘지 않아 이거? 나는 여행 갔을 때 기분 내고 싶을 때 이런 걸로 딱 포인트 하나를 주면서 뭔가 기분 좋아지나. 여행 온 거 같고. 그치?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아닌가? 독특하게 생겼는데 난 이런 핑크핑크한 거. 핑크핑크한 거를 다른 데에다간 주진 않지만 이런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하나 주면 좋은 것 같아. 나는 어때?
한번 써볼래? Nope. 이 중에 뭐가 제일 예쁜 거 같아? 근데 이거 비교가 돼야지. 한 번만 해줘. 비교할 사람이 없네. 저 인형한테 비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안녕이야. 삐순이야. 내가 삐순이한테 한 번씩 씌워볼게. 얘는 어떤 영상 잘 어울릴까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졸기탱구리. 귀여운데? 하나씩 다 씌워볼까봐. 얘는 초비 남자친구야. 초비가 가장 좋아하는 애. 멋있는 걸 씌워주겠어. 애들이 다 코가 없어가지고. 인형 노래하는 기분이야. 얘는 눈이 어딨어? 얘는 눈이 왜 여기 밑에 있어? 어떻게 써? 넌 머리에 쓴 걸로 하자. 그럼 내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를 하나 골라가지고 바캉스 룩을 한번 입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네? 누가 여기 배경을 좀 바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여기를 바다로 좀 탑성을 해서 시원해 보이고 여름같이. 응? 그래야 내가 좀 안 민망할 것 같아. 썸네일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무작정 앉았는데 이렇게 하나 하나? 머리카락은요? 뭐죠? 어? 뭐 눌렀어? 몰라. 제가 지금 멀티가 안 돼서 오늘 집중하는 말을 못했어. 살 잘렸는데? 어떡하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레이 색깔이 지금 다 없어야 되는 거. 그래야 깔끔하긴 하죠? 시원해 보이. 이거 나쁘지 않아. 아주 시원해. 좋아. 좋아? 아주 시원해 좋아? 이거 너무 시원한데? 이거 좋은데 언니? 얘를 이렇게 하고 싶어. 각도를. 커맨드 T. 근데 좀 만드는 거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 근데 아까 이렇게 날 따는 거보단 이렇게 꾸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나는. 근데 너무 별론가? 너무 철실해? 이 정도만 할까? 언니. 뭐야.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매주 제 대신 썸네일에서 만들어주실래? 어머. 아니, 일단 이 포토샵을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항상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처음인데.